안녕하세요, 쌍디입니다. 금일은 내만 갈치, 진해 내만 갈치를 하러 속천항에 왔습니다. 오늘 이용할 선사는 뉴풍산호고요. 죄송하게도 저 때문에 조금 출항 시간이 늦어졌어요. 배를 탈 때 인사를 드렸고요. 비가 계속 와가지고 물색이 안 좋습니다. 어제 나간 배들도 조금 잡았더라고요. 뭐 그런 거 보면은 갈치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출발! 3m 맞네요. 3m 맞아. 어이! 아, 안 돼! 왔다, 왔다. 네, 어, 사이즈 좋네요. 올리는데 쭉 가네요. 완전 위에서 얘네들. 오! 오, 릴, 이놈의 릴. 비가 시작됩니다. 얼음이 녹아서 물이랑 섞인 그 라떼, 그 색깔이에요. 물색이. 아, 화면을 보니까 녹색처럼 나오네. 물 색깔은 안 좋습니다. 다음 주나 보고 한 번 더 오려고요. 그때쯤 되면 저희도 이동하는 거 봅니다. 오, 사이즈 좋아요. 이야,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. 괜찮죠? 히트.
불고 있죠 지금. 이제 들리세요? 잘 들립니까? 지금 맞바람이라 가지고, 아 지금 여기 등 뒤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아 잘 들려요.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. 이거 뭐 편대채비라고 팔아요. 이거 메이커마다 다 나오는 건데, 가셔서 이렇게 편대채비 요 옆에가 길게 나온 게 있고 짧게 나온 게 있어요. 그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그냥 편대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. 아 저는 교회 말고 절에 다닙니다. 절에. 그리고 요거 갈치채비, 갈치채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바늘 12로 목줄 5로 된 거 쓰는데, 요거 보면 캠이 들어가는 거 있죠. 캠이 들어가는 거 쓰시면 돼요. 캠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. 제가 아까 전에 입질받은 요 생미끼 채비는 다 캠이 없는 걸로 했어요. 그리고 캠이가 있으면은 요거 4mm짜리 캠이 아무거나 끼우면 됩니다. 4mm짜리 그렇게 하면은 편대는 한쪽 밑에는 이렇게 추를 이렇게 달게 돼 있어요. 추를 저는 오늘 8호짜리가 없어서 4호짜리 두 개 달았어요. 보통 보면은 한 9호, 10호, 8, 90 중에 하나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. 조류가 너무 세면은 작은 거 하나 더 다시면 되고요. 그리고 편대. 아니 안 들리실 때에서 나름 설명하는데 아 이분들 참. 지하철에 물건 팔러 온 사람 같아. 이 편대 끝에 그 아까 전에 갈치 바늘 이 매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편한 매듭 그냥 안 풀리면 됩니다. 아 이거 하고 아 웃음이 나오네. 아까 전에 케미 아까 전에 있었죠. 케미 넣는 거. 캠이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요. 아 좀 사줘요. 아 좀 너무하시네. 같이 좀 먹고 잡시다. 요 이제 꽁치는 등으로 이렇게 바늘 끼어서 돌려갖고 한 바퀴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늘이 요렇게 U자로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요. 요거 보시면 이해가 잠깐만요. 요렇게 해야지 안 빠져요. 아, 설명 끝. 감사합니다. 와 이거 빛나요. 예? 이거 헷갔다 글자 빛나 지금. 이게 반사 그거거든요. 오 이러면 깔치도 빛나겠는데. 다음에 쌍디 채널 빛나게 한번 크게 뒤에 등에 하나 쌍디 채널입니다. 아 그거 그냥 싫어요. 와 어디가